총무원장은 스님들의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행사하는 조계종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사에서 보면 일종의 수상하고 비슷합니다. 총무원장은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분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와 비교해 보면 뭐 어떤 추기경이나 뭐 이렇게 이상이 그렇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설정 스님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사유 재산을 은닉,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서 도배를 하듯이 막 올라온 오가 있는 것과 같이 은처 문제, 그 학력, 사유 재산 사실이라면은 전부 그 용서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면 선거 벗어야 되고 그렇죠. 조계종 종헌에 승려는 독신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아이주의 하나인 음행은 승단에서 추방할 정도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은 불교의 종헌 종법을 위반했을까요?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MBC하고 협조 안 하기로 지금 MBC PD 수첩이 설정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방송한 이후 종단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원로 설조 스님의 단식이 41일간 이어지면서 퇴진 목소리는 거세졌습니다. 지금 모든 관심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수격과 단독으로 그런데 성전 회장 사망 며칠 후 배명진 교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숭실대 소리공학 연구소 배명진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이 진실성, 진정성을 나타내는 이 측정을 했을 때 한 75% 정도밖에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 배명진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증거로 제출됐던 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목소리의 진실성에 대한 전문가 성문 감정서라는 제목. 결론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주었다는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평균 62.7%의 진실성이 얻어졌고 금액 발송도 오락가락 모호하게 발송하였고 따라서 성완종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MBC 사정문 PD입니다. 하지 말아요. 꺼요. 25년 전문가를 뭐 의혹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 당신 그런 근한이 있어? 어? 의혹이 있으면 왜? 25년 되면 한마디씩만 해도 25년 뭐 곱하기 365일 해가지고 의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의혹 검증하냐고 내가 물어보자고.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고 당신 말이야 나가 빨리 나가요. 안 가면 경찰 오게 돼 있어. 네네네. 교수님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했어? 이 장치는 24시간 동안 위산 영리와 빈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하루 종일 검사를 진행하는 거라네요.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린 관을 코에 삽입합니다.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며 증상을 기록하면 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빙 없이 쓰여온 특활비가 1296건의 지출 내역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짭짤해. 일단 이랬다 했는데 이러면은 1년 천일 원이니까 미친다.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중계하는 것 같아.
볼 수 있습니까? 분석하려면 무엇이 있어요? 외교인가 외유인가 소문만 많았던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실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장 한 번에 드는 비용이 1억. 출장지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보고서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해외 출장. 국회의원이 누려온 특권은 어디까지일까? 특히 예약하고 뭐 도시락 같은 거 그런 거 깔아주고 네. 옷도 갖다놓고 와인도 갖다놓고 그리고 VIP 사용하게 해주고 사람 우리는 다 경치하는 사람들도 아주 여기 타들지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거 40일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의원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국회에 들어간 세금은 제대로 쓰여왔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썼던 특활비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 실무 책임자는 임종헌 차장.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손꼽히던 판사였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문건이 나와서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수상한 대법원 문건 삭제 사건의 배후는 누구일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이번에 그 문건 나온 거, 그 상고부 관련해서 문건 나온 거, 아, 땡기세요. 나오. 저기 한 말씀 해주시. 아, 왜 땡기세요? 공원장님, 대법원장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책임자이자 윗선으로 가는 핵심 열쇠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30여 개 범죄 사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조직적 범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인 진선미 중에 선을 맡은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29, 신인 배우였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때는 좀 이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들이 막 뒤에서 부르고 이러면 뭐 왜 이래 이러면서 이랬었거든요.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 막 얼굴이 알려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사장 아줌마가 알아본다는 거?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혹시 꽃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한 번 눈길을 더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감사하죠. 내가? 이런 생각하고. 배우라는 꿈을 위해 그녀는 치욕적인 일을 견디고 참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7일 나약하고 힘없던 신인 배우 장자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당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써놨습니다. 하지만 장자연 문건, 그 속의 진실은 망자의 목소리와 함께 묻혀졌습니다.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장 씨와 30번 이상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전무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는데요. 임소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35차례의 통화 내역이 존재했는데도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다시 불러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임 전 고문 본인을 상대로 고 장자연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